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2017년 12월 29일 금요일 아침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문을 열었습니다. 우선 오늘 새벽 서울에서 나온 종합일간지 헤드라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중앙일보. 문재인 대통령 위안부 합의 파기 시사했다. 계속해서 한겨레. 문재인 대통령 위안부 피해 합의 중대한 흠결 있다. 수정 보완 시사했다. 또 조선일보. 세계는 북한 압박하는데 통일부 태스크포스의 역주행. 그리고 국민일보. 문재인 대통령 위안부 합의 재협상 시사했다. 다음은 한국일보. 문재인 대통령 위안부 합의 중대한 흠결 있다며 재협상 시사했다. 이번엔 세계일보. 문재인 대통령 위안부 합의 중대한 흠결 있었다. 재협상 시사. 아울러 동아일보. 경제단체들 규제 혁파 없이 일자리는 없다고 정부에 쓴소리했다. 이제는 서울신문. 문재인 대통령 위안부 합의에 중대한 흠결 있었다. 사후 조치 지시했다. 마지막으로 경향신문. 미처 다 꺼내지 못한 진실. 2017년 우리는 얼마나 바뀌었을까. 이상 오늘의 종합일간지 헤드라인이었습니다. 12월 29일 금요일 김용민의 뉴스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김용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성우 은정입니다. 은정 씨, 문재인 대통령이 2년 전 위안부 합의에는 중대한 흠결이 있었다라면서 재협상을 시사했는데 여기에 신문들이 주목하고 있군요. 네, 오늘 중앙일보, 한겨레, 국민일보, 한국일보, 세계일보 그리고 서울신문이 일면 헤드라인으로 꼽았네요. 네, 한일 위안부 합의 전말을 검토한 태스크포스의 발표. 문재인 대통령의 사실상의 합의 무효 선언. 예, 신문마다 반응이 다릅니다. 조선일보 사설을 읽어보겠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위안부 합의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미국의 강력한 종용이 있었기 때문이다. 미국은 북핵 사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한미, 미일이 따로 놀아서는 안 된다고 본다. 미국은 한일 간 분란을 절대 바라지 않는다. 위안부 문제를 잘못 다룰 경우 한미 동맹 문제로 이어진다는 뜻이다. 일본을 비난하는 것은 한국 정치인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일이다. 누구나 쉽게 할 수 있고 대중은 호응한다. 그런데 모두가 친일 비난에 열을 올리는 동안 차분히 국익 계산을 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기는 한가. 네, 이런 내용이 오늘 조선일보 사설이고요. 한겨레 사설을 보겠습니다. 위안부 합의는 서로 유리한 걸 주고받는 식의 통상협정과는 성격이 전혀 다르다. 역사적 의미와 인류 공통의 가치를 되새기는 숭고한 작업이다. 이를 밀실에서 주고받기 식으로 거래한 뒤 두 나라 국민에게 감추고 거짓말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비단 박근혜 정부의 무능과 모렴치만 탓할 게 아니라 일본 아베 정부 역시 이 책임을 엄중히 지는 게 마땅하다. 지금이라도 일본 정부는 두 나라가 위안부 합의에 왜 나섰는지를 돌아보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한국과 일본의 미래지향적 관계에 도움이 될지 깊이 고민해야 한다. 네, 한겨레 사설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문자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고요. SBS 고릴라는 무료입니다. 자, 이제 2017년의 막바지입니다. 새해를 맞게 되는 월요일까지 날씨 어떨지 알아보겠습니다. 기상청 이서연 리포터 전해주시죠. 네, 오늘 아침 비교적 포근하게 시작합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영상 0.8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6도 정도가 높고요. 전국 대부분이 영상의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6도, 전주와 대구가 10도까지 오르면서 평년 수준을 크게 웃돌겠습니다. 날이 온화해진 대신 미세먼지가 말썽인데요. 지금 경기와 호남, 영남을 중심으로는 초미세먼지가 나쁨 단계를 보이고 있고 오후에는 중서부 지방부 부터 점차 미세먼지 농도가 올라서 남부지방까지도 나쁨 단계에 오르겠습니다. 호흡기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구름 많은 가운데 아침까지 서쪽 지방은 빗방울이나 떨어지거나 눈이 조금 날리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올해 마지막 날인 모레 사이는 전국에 비나 눈이 오겠는데요. 특히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예상됩니다. 또 새해 첫날은 강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한편 영동과 영남에 이어 충북과 전남 일부로도 건조특보 가 확대된 만큼 화재 예방에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뉴스 브리핑 기상 정보였습니다. 슈퍼맨은 행복할까? 이제 우리가 감사를 전해야 할 때입니다. 공익 제보자를 지원하고 약한 자를 위해 헌신하는 공익 단체와 공익 활동가를 지원하겠습니다.
검색창에서 아름다운 재단. 바보 멸치! 바보 멸치! 저 바보 멸치는 멸치도 맛있는 생선임을 증명하겠습니다. 무염 바보 멸치와 바보 국물팩은 포털에서 바보 멸치를 검색하시거나 02-587-3599로 전화주세요. 입맛 없으신 부모님, 공부하는 우리 아이들 야식거리, 손님 맞이 음식까지 참 걱정이네 걱정이야. 이제 이런 걱정 끝! 믿을 수 있는 남도 먹거리 쇼핑몰이 있으니까요. 전통 방식 그대로 100% 한우 나주곰탕과 현미 쌀국수로 가족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다음 포털에서 남도 먹거리를 검색하세요. 유산균 사랑 두 종류를 사시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한계값만 맞는 이벤트를 12월 31일까지 실시합니다. 내 몸에 맞는 유산균 찾기 프로젝트. 수량 소진 시 이벤트가 조기 종료될 수 있으니 빨리 서두르세요.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아를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아를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아를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술친구 먹으면 술자리에서 완전 날아다니잖아. 음주 생활의 퀄리티가 달라진다니까. 이 연말 회식도 술친구만 있으면 걱정 없어. 연말 회식 절대 강자 술친구. 술친구 공식 쇼핑몰 회원만을 위한 추가 증정 이벤트를 확인하세요. 뉴트리션 닥터스에서 만든 콜라겐 몰라요? 콜라겐이라고 다 같은 콜라겐이 아니에요. 체내 흡수가 잘 되는 저분자 PC 콜라겐이거든요. 약국에서 찾으세요. 뉴트리션 닥터스는 약국식품 전문기업입니다. 문의 전화 1688-5807 1688-5807. 정대근 뉴스 보좌관 김용민과 주파수를 맞춘다. 새로운 아침 특별한 선택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한일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의 점검 결과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일 위안부 합의는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중대한 흠결이 있었음이 확인됐다. 이렇게 강조했는데요. 어제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이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유감스럽지만 피해갈 수 없는 일입니다. 이는 역사 문제 해결에 있어 확립된 국제사회의 보편적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무엇보다 피해 당사자와 국민이 배제된 정치적 합의였다는 점에서 매우 뼈아픕니다. 또한 현실로 확인된 비공개 합의 존재는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주었습니다. 지난 합의가 양국 정상의 추인을 거친 정부 간의 공식적 약속이라는 부담에도 불구하고 저는 대통령으로서 국민과 함께 이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금 분명히 밝힙니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은 역사 문제 해결과는 별도로 일본과는 정상적인 외교 관계를 회복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은 설마했던 박근혜 정부의 이면 합의가 사실로 드러나자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이에 위안부 피해자 시설 나눔의 집에 거주 중인 할머니들이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병기 전 비서실장 그리고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을 검찰에 고소하기로 한 것인데요. 위안부 피해자 이용서 할머니는 생전에 결과를 보지 못할 수도 있지만 후대를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 이렇게 밝히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MBN 보도였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들을 검토해온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가 석 달 동안의 활동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2월 개성공단의 전면 중단 결정은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일방적인 구두 지시에 의해 이루어졌음이 확인됐죠. 당시 박근혜 정부는 개성공단 중단 조치가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됐다고 밝혔는데요.
실제로는 전면 중단 고작 이틀 전에 개성공단에서 철수하라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두 지시가 있었던 것입니다.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 김종수 위원장의 브리핑 들어보시죠. 위원회는 지난 정부의 발표와는 달리 2016년 2월 10일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회의 이전인 2월 8일 박근혜 대통령이 개성공단에서 철수하라는 지시를 내렸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철수 일정과 집행도 매우 급박하게 진행되어 기업의 재성권 보존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습니다. 개성공단 전면 중단 결정은 법률을 뛰어넘는 초법적 통치 행위로 이루어졌는 바 안보적 위기 상황에서 고도의 정치적 행위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해당 조처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적법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책혁신위원회는 이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준수하면서도 여건이 조성된다면 개성공단을 재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한 이명박 정부에서 이루어진 5.24 조치에 대해서도 헌법이나 남북관계발전법 그리고 행정절차법에 근거하지 않은 통치행위였다.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이러한 의견으로 북한과의 대화 국면에 대비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온신의 폭을 넓힐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개성공단의 재가동 여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편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에서 활동한 동국대 고유환 교수는 박근혜 정부의 결정이 투명하지 못했다 이렇게 지적했는데요. 이어서 이미 제정돼 있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을 제대로 이행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CBS 라디오 시사자기 정관용입니다에 나와서 했던 말 들어보시죠. 개성공단을 시작하는 행위 이런 것들은 이제 통치 행위로 볼 수가 있는데 이후에 이제 공단이 진행되면서 우리의 많은 그 중소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또 개성공단 자체가 갖는 성격이 이제 공공재적 성격도 일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남북 화해 협력에 기여하고 뭐 공동 번영에 기여하고 또 남북 그 간의 관계가 이제 대외 신인도와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을 고려한다면 적어도 이 결정 과정이 절차적으로 좀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결정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그 대통령이 이제 결정한 것으로 그래서 그 당시에도 뭐 비선 개입설 같은 것이 나오고 그랬죠.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다스 문제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어제 관련자들을 본격 소환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검찰이 가장 먼저 소환한 인물은 자신의 회사를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게 빼앗겼다고 주장한 한모 씨였습니다. 다스의 하도급 업체를 운영하던 한모 씨는 2014년 다스로부터 공장을 세워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에 수억 원을 투자해서 공장을 설립했는데 이시영 씨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매제 김진 씨가 만든 회사 SM의 공장을 빼앗겼다고 밝혔습니다. 한 씨는 SM 측에서 거듭 인건비와 납품 단가를 낮춰달라고 요구했고 이를 견디지 못해 사실상 강제로 계약을 해지당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계약 해지 뒤에는 결국 회사가 어려움을 겪어 다스에 헐값 매각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SM 측은 한 씨의 주장이 거짓이라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JTBC 보도였습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아랍에미리트 방문에 야당과 보수 언론이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이런 논란이 불거지기 전부터 이명박 전 대통령은 측근들에게 한국과 아랍에미리트 사이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아랍에미리트와 원전 계약을 체결했고 무함마드 왕세제와 각별한 관계를 유지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죠. 이에 따라 이명박 전 대통령은 아랍에미리트 논란의 전모를 알고 있으나 아랍에미리트의 지도자 무함마드 왕세제와의 관계 때문에 침묵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일보 보도 소개해드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SK 최태원 회장과 독대하고 아랍에미리트에서 진행 중인 사업과 관련한 건의를 전달받았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KBS는 최태원 회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이렇게 보도했는데요.
KBS에 따르면 SK는 아랍에미리트와 원유 채굴권을 포함한 2조 원대 사업을 맺었는데 아랍에미리트 측에서 이를 일방적으로 백지화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즉각 KBS의 보도는 오보라며 정정을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기업 대표나 오너 누구와도 독대한 사실이 없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SK 측 역시 문재인 대통령과 만난 적이 없고 아랍에미리트에서 진행하는 사업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이명박 정부 시절에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주에 이면 계약이 있었는지 확인할 것을 국가정보원에 지시한 정황이 나타났습니다. 국정원은 최근 이런 지시 내용을 보여주는 문건을 확보하고 검찰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건에 드러난 이명계약 의혹의 핵심은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아랍에미리트가 한국의 원전을 수주하는 조건으로 원전에서 나오는 핵폐기물과 폐연료봉을 한국에 반입하기로 했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주와 이면계약 과정에서 국가정보원이 모종의 역할을 했고 이 때문에 박근혜 정부가 국정원에 관련 자료를 찾아 감찰해보라 지시했을 수 있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 9일이죠.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할 당시 국가정보원 서동구 1차장이 동행한 것으로 알려져 이런 해석은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한편 문재인 정부가 이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것에 아랍에미리트가 불만을 나타냈고 이를 무마하기 위해 임종석 비서실장이 나선 것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은 SBS 단독 보도였습니다. 역시 SBS 단독 보도입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도 아랍에미리트 원전 핵 폐기물을 국내에 들여와 처리하기로 한 이면 계약이 있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당시 민주당 강봉균 의원이 원전 핵 폐기물 처리 책임을 주 계약자인 한국전력공사가 맡도록 돼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질문했는데요. 이에 당시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원전 핵 폐기물 처리는 UAE 측이 전적으로 맡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한국전력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강하게 의혹을 부인했는데요. 원전 핵 폐기물 처리를 아랍에미리트 측이 전적으로 맡도록 돼 있다. 이런 해명이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도 이명박 정부의 설명을 믿지 못하고 국가정보원의 감찰을 지시했던 것입니다. 검찰이 관련 문건을 확보한 만큼 이면 계약의 실체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미국 국방부가 이른바 주피터라는 명칭으로 주한미군에서 비밀리에 생화학 실험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화학 실험을 위해서 최근 2년 동안에만 무려 300억 넘게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입니다. 시사저널이 미국 국방부의 생화학 방어 프로그램 예산 평가서를 확보했는데요. 미국 국방부는 생화학 실험에 살아있는 매개체 테스트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예상됩니다. 지난 2015년 미국 국방부가 치명적인 생물학 무기로 쓰이는 살아있는 탄저균을 주한미군에 배달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충격을 안겨준 바 있었죠. 이 과정에서 미군이 관할하는 부산항 8부두에 주피터 관련 시설을 도입한 것을 뒤늦게 인정해서 파문이 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국방부는 내년도 예산에서 약 100억 원을 들여 미군 평택기지에 추가로 주피터 시설을 도입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부산 지역에 이어 경기도 평택 지역 주민들의 반발도 거세질 전망입니다. 이에 대해 서울대 수의대 학장인 우희종 교수는 도심에 있는 시설에서 탄저균을 다루다가 사고가 난다면 핵무기가 폭발하는 것보다 더 큰 재앙을 불러올 것이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서울대 우희종 교수와 김용민의 뉴스브리핑이 인터뷰를 진행했는데요. 그 일부 들어보시죠. 어디 만들어지냐. 부산 시내 한복판인 부산항에 이제 만들어져서 이게 문제다 제기했더니 당시 국방부나 정부는 아, 뭐 미국과 다 이게 뭐 협의하고 하니까 문제없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한국 국방부도 전혀 정보가 없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혀 우리가 관리 통제가 안 되는 상황인데 그래서 100% 안전하다는 건 없거든요. 그랬을 적에 이게 대도시에 터질 수 있는 가능성이 당시 부산 때 제기됐던 거고요. 지금 이게 이제 평택에도 또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좀 옛날에 그 인도에서 화학물질, 독성물질이 퍼져서 전
도시 하나가 거의 몰살되다시피 한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 미군과 한국군의 공동 뭐 시설이라면 당연히 따질 수 있는데 이건 철저하게 미군 시설입니다. 미군 시설. 그러다 보니까 소파 규정에 의해서 뭐 우리나라 국방부나 정부 이건 전혀 개입이 될 수 없는 지점에 있죠. 우리나라 땅에 대도시 안에 미군이 마음대로 이런 실험을 할 수 있게 허락해 준 소파 이 불평등 규정 자체를 이 시점에서 저는 재검토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죠. 김용민 파이. 어떤 정치인의 약속. 안 후보께서 대표가 되면은 합당 추진은 없는 겁니까?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몇 달 뒤. 오늘 저는 결연한 각오로 국민의당 당대표 직위와 권한을 모두 걸고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대한 전 당원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또 다른 어떤 정치인의 약속.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또 몇 달 뒤. 그때는 숙고를 못하고 개헌을 해야 되겠다는 당위성은 있으나 시기 문제는 잘못됐다는 걸로 생각을 못했죠. 그래서 지방선거 때는 개헌이 안 된다. 지방선거 후에 연말까지 하자. 자신을 둘러싼 거짓말에 분개했던 지금으로부터 12개월 전 대통령. 개성공단도 우선 최순실의 작품이다. 이런 보도까지 있지 않습니까? 어이가 없죠. 이 말인즉슨 대통령 자신이 법령을 따지거나 소통 절차 없이 멋대로 지시한 것인데 그걸 최순실이 했다고 해서 어이없다. 이건 좀 더 규명할 일. 하여튼 개성공단 폐쇄는 대통령이 자기 마음대로 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고 대통령의 일방적 구두 지시로 개성공단이 전면 중단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탄핵 근거도 다 날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지금으로부터 12개월 전 대통령.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탄핵시키기 위해서 그토록 예. 어마어마한 거짓말을 만들어내야만 예. 했다고 한다면 예. 그 탄핵 근거가 얼마나 취약한 건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최고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는 하지만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2018년 거짓말 없는 정치를 기대하는 것은 유언한 일이겠지만 거짓말을 부끄러워할 줄 아는 정치만은 회복됐으면 합니다. 왜냐? 대한민국은 소중하니까. 생활인을 위한 꿀팁. 집 두 채에 월 만 원 화재보험 카페. 화재, 화재 배상, 심지어 도난 피해까지. 여기에 더해 가전제품 고장 수리비까지.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다이어트를 위한 꿀팁. 동결건조 채소와 동물, 단백질, 그리고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로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바꿔드세요. 비타샵에서 만나요.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허리가 아파요. 아,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야,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근데 비싸지? 열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 전화주문도 가능합니다. 학교에서는 어휘 개념을 하나하나 설명해줄 시간이 정말 부족하잖아요. 그럼 어떡하죠? 어휘 공부의 정석. 초등어휘 3000, 초등어휘 5000. 검색창에 초등어휘 3000을 쳐보세요. 2017년의 마지막 SBS 러브 FM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서울 인천 경기 지역은 103.5,
KMN 러브 FM으로는 부산 105.7, 창원 90.9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SBS 고릴라를 통해서는 전 세계 어디서든 들으실 수 있고요. 방송 나가는 동안 휴대전화 문자로 또 고릴라로 여러 고견 보내주신 분들 만나보겠습니다. 7488번 쓰시는 분, 박근혜 정부 출범 당시에 앞뒤 생각하지 않고 위안부 문제 해결 없이 대일 외교 정상화 불가 선언으로 야기된 걸로 이를 번복할 수 없으니 탈출구로 찾은 게 정권의 일방적인 위안부 굴욕합의 아니었나요? 뭐가 팩트인가요? 라고 하셨습니다. 예, 애초에 진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위안부 문제 해결 없는 한일 관계 정상화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1463번 쓰시는 분, 이면 합의가 있었든 없었든 일단 양국이 합의한 건데 파기라니 국제적 망신입니다. 중국한테 사드 보복당하고 미국한테는 끌려다니고 일본마저 위안부 문제 가지고 왕따당하고 한국 외교는 사면초가입니다. 네, 이런 의견 보내셨네요. 9423번 쓰시는 분, 위안부 이면 합의는 국민과 역사를 속이는 모렴치한 행위입니다. 위안부 재협상 적극 지지합니다. 자주 자강의 대한민국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라고 하셨고요. 5408번 쓰시는 분, 위안부 문제 우리 국민의 자존심입니다. 반드시 재협상에서 우리 국민의 자존심을 회복해야 합니다. 라고 의견 보내오셨습니다. 언론의 암흑기, 당신의 뉴스 길라잡이, 김용민 브리핑. 생방송 청취 방법은 SBS 애플리케이션 고릴라의 러브 FM, 지상파 FM 라디오로는 서울 인천 경기 103.5, 부산 105.7, 창원 90.9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뉴스 전달자 김용민, 그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마다 만나보세요. 내년 6월 1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장 후보로 설득해온 홍정욱 전 의원이 불출마 의사를 밝혔기 때문입니다. 부산시장 후보로 공을 들이던 장재국 부산 동서대 총장과 경남지사 후보로 영입하려 했던 안희대 전 대법관도 잇따라 불출마 입장을 밝혔습니다. 낮은 정당 지지율과 최근 류여해 최고위원의 제명까지 이어진 홍준표 대표와 당내 인사들의 언행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류여해 전 최고위원은 자신의 제명에 반발하며 홍준표 대표가 여자는 밤에 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다라고 주장했죠. 그런데 홍준표 대표는 이 발언을 여과 없이 보도하는 언론에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서 한 발언 들어보시죠. 그거는 어처구니 없는 말이고 거기 내 댓글을 하지 않겠습니다. 최고위원에서 했다고 하는데 에? 최고위원 한 사람한테 물어본 일이 있습니까? 나는 재선 때까지 여성 유권자들하고 스캔들이 날까 싶어 악수도 안 한 사람입니다. 삼선될 때 비로소 악수를 시작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성 유권자들이나 여성분들하고 눈도 정면으로 잘 마주치지 않습니다. 내가 30몇 년 동안 공직 생활하면서 여성 스캔들이 있습니까? 그거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를 하는 걸 확인도 안 하고 쓰더라 이 말이에요. 그거 쫓겨나면서 온갖 거짓말로 당을 음해하고 쫓겨나면서 하는 이야기 그걸 갖다가 하는 걸 여과 없이 쓰는 거 보고 그래 쓰는 거는 기자가 아니에요. 필경사예요. 필경사. 바른정당과의 통합 찬반을 묻기 위해 시행하는 국민의당 전체 당원 투표가 그제 시작됐죠. 첫날 투표율은 14%를 기록했는데요. 그런데 이틀째인 어제 투표율은 급속히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제 종료된 온라인 투표의 최종 투표율은 약 18%로 집계된 것입니다. 국민의당 통합 반대파는 전체 당원 3분의 1 이상이 투표하지 않으면 총의가 모아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유인태 전 의원은 안철수 대표가 자신의 결단을 밀어붙이면서 정치 세력화에 실패했다. 이런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MBC 라디오 양지열의 시선 집중에서 했던 말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어차피 지지율은 안 오르고 뭐 본인이 이렇게 지난 전당대회 많은 또 반대를 무릅쓰고 나가서 대표가 되면 좀 지지율이 오를 줄로 기대를 했겠죠. 네. 그리고
불과 몇 년 전에 있었던 그 안철수 현상의 그 신기로 네. 그거에 대한 아직 미련이 좀 남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뭐 몇 달이 지나도 그 전혀 저 오를 기미도 안 보이고 네. 뭐 이대로 가다가 지방선거에서 참패를 하면은 자기 미래가 없다고 보지 않았을까요? 그러느니 한번 이렇게 모험을 해보는 게 좋지 않겠냐. 저 안철수 대표라는 사람이 정치를 시작한다고 하면서부터 사람이 자꾸 떨어져 나가잖아요. 네. 뭐 처음에 누구누구가 가깝다 뭐 하던 뭐 시골 의사부터 해가지고 뭐 처음에 멘토라고 했던 분들 지금 다 외면하고 있잖아요. 안철수 네. 대표를. 저 성격, 품성 가지고는 사람이 붙어 있질 않죠. 그 집권을 한 것도 아니고 집권을 하면 얻어먹을 게 많아 사람들이 많이 모이겠지만 네. 안타까워요. 저런 네. 부분들이. 한편 국민의당과의 통합이 가시화되면서 바른정당 내에서 통합에 반대하는 그룹이 표면화되고 있습니다. 이들의 탈당 움직임도 목격되고 있는데요. 특히 김세연 의원과 이학재 의원의 탈당, 즉 자유한국당 복당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외에 남경필 경기지사와 원희룡 제주지사도 국민의당과의 통합을 주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 신당이 출범할 경우 보수정당보다는 중도정당을 앞세울 가능성이 크고 결국 자유한국당과의 통합이 어려워진다는 점이 합당을 고민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분석됩니다. 참여정부 시절 홍보수석을 역임한 조기숙 이화여대 교수가 앞으로 정치적 발언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조기숙 교수는 SNS를 통해서 저에 대한 언론의 집단 왜곡 보도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정치 공세로 악용되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시민으로서의 죽음을 택하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한 기자 폭행에 대해 내가 중국 경호원의 정당 방위라고 주장했다는 말도 있는데 전혀 사실과 다른 악의적 보도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한편 조기숙 교수는 기자인지 테러리스트인지 구분할 수 없으니 일단 맞고 보는 게 경호원의 정당 방위 아닐까요? 이런 글을 올렸고 논란이 되자 사과한 바 있습니다. 조기숙 교수는 이에 대해 기자를 절대 폭행해서는 안 된다는 즉 기자를 특권층으로 보도하는 걸 반어법으로 풍자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자, 이런 일련의 진행 상황에 대해 조기숙 교수와 김용민의 뉴스브리핑이 인터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 제가 했던 발언이 잘못돼서 사과한 게 아니라 제 발언이 논란이 돼서 사과를 한 거예요. 그냥 제가 한 대 맞고 그 이 문제를 덮을 수 있다면 좋겠다 하는 의도였고요. 그리고 지금도 저는 SNS에서 하는 게 언론 보도보다 더 정확하다고 믿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좀 미안했던 거는 그 기자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이제 상처가 좀 심한 것 같아서 제가 그 사과를 했던 것이지 언론이 보도하는 것처럼 제가 그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사과한 건 절대로 아닙니다. 얼마나 대통령의 성과가 국민에게 전달되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면은 사과를 했었겠어요. 그리고 또 교수는 좀 더 높은 도덕성을 가져야 된다는 의미에서 사과를 했다고 해서 어떻게 제 발언의 의도를 180도 뒤집어서 정말 미친 사람으로 만들어 놓은 게 우리 언론의 하나같은 담합이 아닌가. 탄핵 때문에 뭐 이야기를 전달을 하려고 해도 길을 막고 듣질 않아요. 패족 수준으로 쪼그라든 한국 보수. 회생의 길은 과연 있을까? 변화된 정치 환경. 갈 길 잃은 보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애국보수의 화려한 부활과 집권을 위한 본격 가이드. 김용민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 진중권도 투표하는 보수 정당. 광주에서도 일당이 될 수 있는 보수 정당. 젊은이들의 입당이 줄을 잇는 보수 정당. 언제까지 민주당 정의당을 부러워만 할 것인가. 부러우면 진다니까. 자유한국당 당원 김용민이 쓴 보수를 지켜라. 이김에서 나왔습니다. 흥행몰이를 하고 있는 영화 1987의 마무리는 문익환 목사가 민주주의를 외치다가 죽은 또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청년 학생의 이름을 부르며 절규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노래가 흐르는데요. 노래를 찾는 사람들이 불러 널리 알려진 그날이 오면입니다. 2017년 마지막 방송을 마무리하면서 준비한 노래인데요. 내년에는 모쪼록 통일이 성큼 다가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새해에 뵙겠습니다. 은정 씨 그때도 함께해 주시겠죠? 네 물론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